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시작.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쌀쌀한 가을 바람이 온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삼아하며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충청도에 사는 제일 큰 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근데 전화 소리가 엄청 청춘 목소리라서 언니 맞아요? 네, 그랬어요. 응, 언니 맞아. 동생, 한번 내려와 보고 싶어. 평생 보고 싶다고 내려오라는 소리를 안 하시는데, 그리고 엄마 산소에도 가고 싶고 빨리 와. 근데 한 달이 지났어도 제가 못 갔어요. 빨리 와. 근데 90 넘으셨으니까 하늘이 높고 곡식이 익어가는 이 가을날 오랜만에 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니 참 반가우면서도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솔로몬의 말처럼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내가 왜 살지? 한번 내 자신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땀 흘리며 사는 것이 과연 삶의 목적이며 이유일까요? 재산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과연 삶의 이유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누리고 추구해 보았던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끝을 보면서 헛되고 헛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사는 것일까요? 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눈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이 땅에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장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주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집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저 천국에 가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절에서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사람이 왜 사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를 보여줍니다.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흙을 의미합니다. 흙. 또 갈다라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의 존재를 쏟아부어서 다른 것을 이롭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땅을 갈다라는 말은 흙에 나의 존재를 투여해서 이롭게 하고 살아나게 해서 땅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잘 가꿔서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내 가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땅을 잘 가꾸고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땅을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영적 분별력이 회복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편견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성도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보고 편견 없이 사실을 분별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을 보면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절 보면요, 제사장의 흉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너는 편견, 흉패를 예보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여러분, 판결 흉패를 제사장의 옷에 붙인 것을 보십시오. 판결 흉패라는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되면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없이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서 머물고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단의 유혹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를 가장 생각해주는 친구처럼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너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참 간교하게 역사합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사무엘은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흐려진 분별력을 깨우치고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과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우리는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며 축복이 가득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시험과 유혹이라고 바라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분별력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 모든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임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우림과 둠임은 제사장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임을 넣어서 나의 인간적인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옳고 선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내게 속한 이 땅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나의 판단과 결정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과 두려움으로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소유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소유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며 삽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 실패를 바라보며 살고 과거에 내가 잘 살았던 것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당면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쉽니다. 오늘 주신 그 작은 행복, 그것이 행복하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태도와 시각이 바뀔 때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 바뀔 자다. 아멘.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고구마 하나만 쪄서
방에다가 그 동치미를 담아. 이렇게 무가 깃다른 무 있잖아요. 그럼 동치미가 그땐 쳐가지고 얼어가지고 뻥 뚫어서 그거 뭐 두 개, 세 개 꺼내다 국물하고 해서 고구마 갖다가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불 하나 속에 막 세 명, 네 명 발만 놓고 자. 그러다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은 내가 부스럭하면 다 일어나죠. 이놈의 기집애야. 잠잠자자. 이러고. 쾌정 그 시계가 없어가지고 밤에만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어나. 그럼 막 그 추운 데서 막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간 맞춰서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세월 있었어요. 근데 참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내복도 없이 그 아주 그 민나루 유럽 바지 입고 그렇게 했어도 얼굴은 예뻤거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고구마 먹으면서도 지금 막 이제는 강화도에서 좀 고구마 캘 때가 돼서 한 박스 내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쪄서 먹으면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고구마 냄새가 붕붕 코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막 그 향기가 내 마음 전체를 막 행복하게 만들고 집안에 막 고구마 냄새가 나고 동치미가 아우 우리 권사님이 막 동치미에서 쓸어서 오면은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많이 가져가지고 막 돈 쌓아놓고 뭐 이게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비천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즉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면 이렇게 해줄게. 아니야.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면서. 이게 행복한 거야.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만족의 근거는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질, 권세, 명예, 사람들의 인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소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나를 아심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 그걸 바라봤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의 소유였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가 낚았습니다. 그의 생애 최고와 수입이었고 최고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매일매일 분명하지 않는 기적을 바라보며 그 그물을 내리는 삶보다 예수 안에 가득한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의 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보좌에 앉으시사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귀한 소유가 되시고 베드로에게 참된 만족이 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사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 예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하여 승리, 아주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놀라운 구원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주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을 봅시다. 6절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안개는 히브리어로 예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개나 이슬이 아니라 물샘을 의미합니다. 물샘.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땅을 적셨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강을 이루었어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물로 적시고 그 젖은 땅을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어요? 누굴 만드셨어요? 모르니까 큰일 났다. 나를 만드셨어. 사람을 만드셨어. 사람을. 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과 교감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말할 때 심장이 멈춘 상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독가시로, 독이 있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은 숨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 사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 여러분은 육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어서 비둘기를 날려 보냈을 때 비둘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그리고 노아는 비로소 홍수가 끝났고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창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람나무 잎사귀,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저다. 그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옷이 되어서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릴 것을 찾았어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의 내면의 죄와 불순종, 악한 습관,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을지어다. 아멘. 재벌될지어다. 아멘. 아멘. 다 큰 집 장막 살지어다. 아멘. 전세 사는 가정이 내 집 마련하고 아멘. 사글세 사는 가정이 전세 살고 아멘. 집이 좁다면 큰 장막으로 이사 갈지어다. 아멘. 이게 복 받을지어다.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뒤집으셔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가.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후 그는 자기의 소유 중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임재 아래서 그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 이전에 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선과 악을 드러내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 못다 다 섞어져가지고 막 사는 거야. 막 이게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해 하시고 아멘.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번창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다 잘 되는데 꼭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하나님이 좀 주셔서 주셔도 일만 하는 거야. 꼭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 식구들 알고 그냥 모여서 어디 좀 시원한 데 가서 카페 앉아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서로 칭찬해주고 잘못했어 여보 내가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맨날 일만 하지 말고 또한 성령은 이전에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던 중에 예베소 지방에 두 번째 들렸을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소는 사도 바울에게는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이전에 이곳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능했던 사람이 사역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예배소 교인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믿음이 더욱 강건하고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자기들의 주의 자녀임을 믿고 있었지만 믿음의 생동력이 전혀 없었어요. 생동이 있었었죠. 이렇게 움직이 이런 게 없어. 생동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한 표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아볼로가 믿었던 하나님, 아볼로가 전해준 예수님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목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신앙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 복받은 부심을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소 교인들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즉 회개를 통해서 믿음에 결단하는 행동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실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즉 듣고 주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피상적인 지식의 믿음을 가진 예배소 사람들은 비로소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성공적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두 가지 시작!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받을 저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 올바른 찬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돛단 배라면 성령의 충만은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강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말씀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조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 저다. 할렐루야.